010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은,는 지배회사인 동사가 2011년 12월 대한전선으로부터 광케이블 사업부를 영업양수함으로써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업 영위 시작함 통신사업은 해외 메이저 광케이블과 국내외 광케이블의 주요 수요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대부분 직접 제품을 판매함 전력사업은 국내 주요 전력사와 해외 EPC 건설사, 해외 주요 전력청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의 경우 현지 대리점을 이용함.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대한전선, 주. 으로부터 광케이블 사업부를 영업양수하여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전합성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전력 및 SK텔레콤, KT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음 대시 국내 최초로 전파장대역에서 전송 손실률을 최저로 낮춘 극저 손실 광섬유를 개발해 출시 국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가 기대됨 재무 대시 국내외 유선 통신 투자 재개에 따른 광케이블의 수요 증가와 광섬유 시장의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여원가 구조 개선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감소 등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5g을 위한 국내 기지국 설치 확대와 중국 관세 부과 여파에 따른 유럽 지역의 반사효과 지속 광섬유의 가격 상승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4일 13시 15분 기준 장중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은 212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73위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상장 주식수는 7396만 4387주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광통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3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1배. 14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6억 원, 마이너스 227억 원, 마이너스 27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7억 원, 마이너스 274억 원, 마이너스 491억 원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8번지 23%이고 유보율은 179.8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25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4 더하기 0.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6.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1 더하기 1.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2022년 11월 24일 13시 1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8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50원보다 2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5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종가는 2870원이며 주가가 대한광통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종가는 2870원이며 주가가 대한광통신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대한광통신은 는 거래량 274만 18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75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47,338주, 키움증권에서 325,844주, NH투자증권에서 302,4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98,143주, DB금융투자에서 243,42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405,416주, JP모간에서 326,44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25,058주, 한국증권에서 23,1259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0만 6,55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만 91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만 2,13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광통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